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컴퓨터 조립을 해볼 겁니다. 여기 컴퓨터 조립한다는 거는 이게 케이스예요. 케이스 안에 들어갈 부품들 먼저 알려드리면, 일단은 NZXT의 G73 3일 쿨러, 글카는 RTX 3080, CPU는 라이젠 5900X, 그리고 그 CPU에 맞는 최상급 보드인 ASUS의 로그 크로스에어 다크에어로, 파워는 판텍스의 리볼트 X1200W짜리, 메모리는 굉장히 평범한 3200에 CL14짜리 16기가 메모리 2개 SSD는 삼성의 970 프로 1TB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케이스는 마트에서 가지고 공짜입니다. 나머지 컴퓨터 부품은 전부 다 최상급. 아, 최상급은 아닌가? 충분히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제일 중요한 걸 잊었어요. 케이스를 여기다가 조립하면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죠? 먼지 필터가 없잖아요. 그 먼지 필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스타킹! 스타킹을 사용을 하도록, 아, 벗어야겠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벗고 올게요. 냄새는 안 나요? 금방 입었어요. 여튼 오늘은 이렇게 부품을 가지고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PC, 무슨 PC죠? 케이스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PC이기 때문에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컴퓨터의 조립에 필요한 나사들이 없는 상태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나사 없이, 드라이브 공구도 없이 조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립의 핵심, 테이프를 사용해서 컴퓨터 부품들을 전부 아마 고정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처음 할 거는 메인보드에 부품들을 장착을 해줘야겠죠. 이거 드라이버 없이 할 수가 있나? 근데 드라이버 없이 조립을 못하는데? 드라이버는 쓸게요. 딱 요거 하나만 쓸게요. 일단은 메모리. 를 넣고. 여보세요? 누님! 네? 바쁘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누님, 저 스피커에 X표시가 나와요. 네? A few moments later. 네, 해프닝이 있었어요. 여튼 호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도 안 닿을 것 같은데? 안 닿죠? 썸말. 됐어요. 이제 여기다 조립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넣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쿨러가 뭐 사이즈가 딱 여기죠? 여기 아니면은 사이즈로 봤을 때 얘가 여기 붙이는 게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하고 파워를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케이블을 여기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닫아서 나중에 이렇게 딱 되게 휴대용 PC. 일단은 하기 전에 구멍을 먼저 뚫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이쪽 구멍은 이 친구로. 오케이. 여기 옷도 끈까지 자화 없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생각보다 근데 칼이 안 들어가요. 이걸 쓰겠습니다. 오! 이건 잘 들어간다. 오! 와, 엄청 두꺼워요. 박스가 두께가 깔끔하게 뚫었습니다. 이렇게. 얘 근데 들어갈까? 오! 계절 잘랐어. 일단은 여기에 팬을 배기로 하는 게 낫겠죠? 얘 흡기로 하면은 안 그래도 쿨링 잘 안 될 텐데. 그러면 나머지 팬을 달 구멍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흡기가 어디가 나을까? 아, 잠깐만, 파워도 쿨링을 해야 되죠. 글카 배기가 여기 나올 거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 배기가 돼야 되니까 위에 하지 말고 옆으로 합시다. 야, 이 정도면 칼이 아니고 톱을 써야겠는데요 거의? 톱을 들고 올게요, 차라리. 줄톱 가지고 왔습니다. 야이씨, 진짜 정말 너무 두껍잖아.
그리고 펜 고명.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0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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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밑으로 선이 가게. 그리고 이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쇼트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깔아줘야 돼요. 근데 종이에 통하나? 애초에 종이에 근데 안 통하지 않나? 이렇게 비닐을 깔아주시고. 아! 글카코. 아! 메인보드 이 군형도 안 들었구나. 여기 메인보드 백풀 군형도 내야 돼요. 글카를 어떻게 꽂죠? 이렇게 꺼볼 거죠. 잠깐만요, 생각보다 적은데? 더 딱딱 됐으면 좋겠는데? 짜이씨! 사이즈가 딱딱 될 것 같은데? 다 잘랐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풀 날리잖아요? 얘들을 좀 막아줄게요. 모서리를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넣어봅시다. 충분해. 오케이. 아우 좋아. 파워. 오, 파워 잘 뚫었다. 딱 맞네. 펜. 됐어요. 이제 얘들을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다 했나? 이렇게 조립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다. 다 했어요. 조립 끝! 일단 생각외로 깔끔하게 됐어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이 테이프가 제가 지금 아래쪽은 안 했거든요. 옆이랑 여기만 했는데도 보시면 뭐 이 정도는 꽤나 튼튼합니다. 근데 펜이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펜은 한쪽 부분만 옆이 붙었으니까 센터 부분은 안 붙고 아래 안 붙은 상태라서 펜이 얘가 돌면 약간 덜덜거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파워는 진짜 깔끔하게 됐죠? 일체형인 것처럼 됐고 여기 메인보드도 꽤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닫고 보시면은 펜 달린 쪽이 이런 식으로 됐고요. 후면 포트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가 파워, 여기가 수냉쿨러. 아 근데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딱 한 가지. 뭐였죠? 펜? 먼지 그걸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흡기죠? 여기가 먼지를 흡기라서 여기도 해야 되고 파워가 여기가 흡기고 여기가 배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먼지 필터를 달아야 됩니다. 먼지 필터를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아씨 계속 말려 들어가. 아니 왜 테이프를 바르니까 말린 부분이 다 씹혀지냐? 뭔가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해야겠다. 됐어요. 됐습니다. 파워 커버죠? 전면 흡기 쪽 달았습니다. 배기 쪽에는 먼지 필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겠죠? 네, 컴퓨터 켜봐야죠. 컴퓨터를 켜서 이걸로 게임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잘 돌아가게나 할지. 파워 케이블 여기 꽂으시고 HDMI 케이블 여기 꽂으시고 USB 키보드 마우스랑 세트 다이소 거. 마우스는 하이메이드. 켜봅시다. 어떻게 켜지? 아! 메인보드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도 만들까? 전원 버튼 있어요 여러분. 전원 버튼 이거를 전원 버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켜보도록 할게요. 오, 켜져요? 잘 들어갑니다. 펜 다 들어가고 닫아서 과연 얘가 얼마나 발열 그게 좋은지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켜졌습니다. CPU는 5900X 그리고 메모리 인식 XMP 된 거 잘 들어가 있고 SSD 970 프로 1테라 잘 들어가 있고 RTX 3080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온도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오, 잘 되는데요? 67도 130W 급을 70도가 안 되게 방어를 합니다. 60도 후반. 오, 잘 되네요. 그러면 게임을 돌려봅시다. 네, 일단은 잘 됩니다. 옵션은 눈쟁 옵션
CPU는 20%, 글카는 80% 먹고 있고요. 지금 CPU 전력이 100W 먹죠? 이게 뭐야, 이 키보드 동심력이 안 됐었네요? 아니, 뛰면서 좌쪽으로... 아니, 3키 동심력이 안 되네, 이거? 되는 키만 되고 안 되네요. 키보드가 쓰레기였구나. 사지 마세요. 다이소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절대 사지 마세요. 동심력이 안 되네요. 점프가 안 되네. 일단은 CPU 전력 소모는 110W 정도 먹고 있고 여기 후끈후끈해요. 와, 글카 여기 100이 나오는 이 군형이 와 개뜨겁습니다. 이 상태인데도 발열을 보시면은 CPU 온도가 72도, 글카 온도가 76도입니다. 글카 클럭도 1900대 초반? 그 정도 유지되는 걸 봐서는 글카가 지금 온도가 높아가지고 스로틀링이 걸리는 상태는 딱히 아니라는 거죠. 발열 제어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한번 열어볼까? 아니 별로 그렇게 후끈후끈하지가 않네요. 글카 100기가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되죠. 3000W 시리즈는 상단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순행 쪽으로 나가니까 100기가 3개인 거죠.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사각박스에다가 컴퓨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휴대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뭐 트렁크 같은 데 싣고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야외에, 야외는 안 될 거고 뭐 친구 집 같은 데 가가지고 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무게가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초대형 ITX 테이프를 이제 청테이프 같은 걸 안 써서 그런가 의외로 깔끔합니다. 의외로예요. 오늘 이렇게 사각박스에 컴퓨터 조립해봤는데 다음에 조립할 만한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할 거라는 소리는 아니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눈지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거 실사용하실 건가요? 이거 실사용할 거냐고요? 고민해볼게요. 이거 할 바에 근데 솔직히 케이스 한 3만원이면 살 텐데 사서 쓰세요. 케이스는 제발 사서 쓰세요. 케이스는 제발 사서 쓰세요.